네, 저희 가두쟁패전 20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역시 가두 뉴스를 해야죠. 이제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뉴스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또 선생님 결정전을 해야 돼요. 특별 선생님을 항상 모시면은 제일 싫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싫어. 뉴스를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 빠른 진행. 옆에서 선생님이 맞장구만 쳐주시면 되는 걸로. 캔하고부터 해야 돼, 캔하고. 저희 저번 주에 뉴스 할 거면은 가장 큰 소식이 있었죠. 저희 바로 에보 2016이 열렸었는데, 역시나 우리 자미 선생님이 우승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 솔직히 좀 아슬아슬했어요. 육화돈 4시대 4시전 할 때 그 아슬아슬했거든요. 조금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뭐 이길 때는 퍼펙트로 또 이기고 이렇다 보니까 좀 뭐랄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 주고받고 하는 느낌. 저는 우리 후덕 선수가 또 2등을 했다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불쌍한 후덕 선수가 2등을 또 했는데, 그래서 승자 결승에서는 이겼어요. 후덕 선수가 자임 선생님을 한번. 미카빨이다. 미카빨이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 OX가 너무 강해요. 물론 이제 후덕 선수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선수가 미카로 들어와도 이제 참입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희는 경기 영상을 한번 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람도 많아요. 이게 스파가 마지막에 진행돼가지고 꽉 찼죠? 예, 아, 저는 이제 아침부터 봐가지고 모탈 컴뱃 하는 것도 봤는데, 모탈 컴뱃 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모탈 컴뱃은 이제 뭐 소니 폭스 혼자서 이제 독식하고 또 이겼더라고요. 뭐 막판까지 지는, 저 지는 줄 알았거든요. 능력을 하고 있었다. 뭐 주케 안 하고 주케 딱 고르고 나니까 주케 안 하더라고요. 자임 선생님, 그러니까 스파파한테 하면 이제 자임 선생님이 에보에서 이제 알렉스만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이제 아니면 판이나 뭐. 그래서 명경이가 이게 자임 선생님이 루저 브라켓을 한번 리셋한 거죠. 그래서 후더 선수도 원래는 위너스 파이널에서 이긴데 옆에 W가 아니라 L로 나오죠. 역가드로 나왔고요. 정말 플레이가 너무 거리를 잘 지셨어. 예, 그냥 도망가 버리죠 바로 그냥.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렇게 거리에다가 한번 전 맞거든요. 맨날 그 미카 박수에 짝짝 맞고 막, 아 저거 왜 쓰냐고 막 이렇게 욕하는. 아니 솔직히 박수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기복이 같아요. 이게 좀 심각해요. 좀 거리도 길고 이게 주입이 돼가지고 막 딱딱 하면은. 사실 미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를 가장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게 막 써. 그냥 막 쓰는 거만. 그 선생님이 뭔가 그 루저 브라켓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2대 0이었거든요. 후도가 앞서고 있었는데 잼 선생님이 한 번에 역전하셔가지고. 저것도 이제 뭐 대공기를 낚으려고 썼었는데 그냥 막으셨죠. 그렇죠. 이게 정말 일단 좋아요. 방송에서 말하기 여기서 이거를 이제 다 막았어요. 이걸 와, 저걸 어떻게 다 막고 다 피하는지. 잠대 카드는 너무 단단해서 막을 수가 없다. 아니 참 저 막는 걸 어떻게 뚫고 박는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추가 선수도 참 아쉬워요. 이게 올라온 분이 자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미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미카가 사실 그 정도로 강력한 그 정도 강력하다. 이제 같은 레이저 소속사. 아, 그죠. 같은 레이저 레전이 벌어졌어요. 시안 선수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시안 선수가 없네요. 같은 레이저인데 우리 팡 유저. 아, 선생님 이렇게 이기셨죠. 저기 나오죠. 웬즈 KI가 길지가 아니라 킬러 인스팅트. 킬러 인스팅트 언제 하냐고. 하나요? 아니요. 킬러 인스팅트는 이제 사이드로 끝났죠. 어느 순간 이제 저 에보도 채널이 같이 게임하는 게 많아가지고 한 1번 채널, 3번 채널까지 있는데 한 2번 채널에서 끝났어요. 킬러 인스팅트는.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우승을 하셨고요. 그래서 경기 결과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1등은 레이저 인필트레이션 이선우 선수, 그리고 2등은 레이저 후도, 3등은 유카도. 유카도 4시가 에버 첫 출전인가요? 아, 제가 생각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대회에서 전혀 안 나오던 유저가 이제 나와서는 굉장한 성적을 냈어요. 3등. 와, 그 사실, 얼굴도 미소년 스타일이에요. 사실 랭킹 매치에서 한번 만나는 봤는데 도대체 내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대쉬를 해요. 막. 아, 맞아요. 다다다다 대쉬를 해서는 상대방을 이제 뭉개버리는 그런 시계 플레이어.
그래서 논란의 본장의 논란의 인물이잖아요. 유카돈 선수. 그래서 3위는 유카돈 선수 차지할 거예요. 4등은 우리 고이치 멜티 블러드의 희망. 그렇죠? 우리 멜티의 희망 고이치 선수. 사실 굉장히 방송 사고도 냈거든요. 저분이 이제 에이타 선수 출전할 때 나와가지고 우시면서 나가셨던 분인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4위가 일단 좀 위험한 드립이 나온 것 같아요. 4위가 이제 고이치. 아고 아니 근데 진짜 에보 8강 진출하면서 우시면서 나갔어요 저분.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4위가 고이치 선수고요. 5위가 리조, 미국의 영웅. 정말 미국 브라켓에서 이제 혼자 남은 이제 유일한 내시, 유일한 매국. 와, 5위에 근데 대단한 게 이겼어요, 또 첫 경기를. 사실 에이타 선수가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를 역전했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는 거의 2대2 매치 스코어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에라이조 선수가 5등을 차지했고 미국의 영웅, 그리고 5위 또 MOV 선수가 5등 출리. 제가 저 선수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위에 에이타 켄이 7위다. 세상에 모모치는 떨어지고 에이타 걸로 왔다. 이렇게 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7위가 네모 배가하는 선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코칭이 세채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보 스파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에보를 갔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들 몇 등 정도 한 시카 향수가 제일 높게 올라갔나요? 39위라고 그런. 장밉 선생님을 제외하면 이제 시카리 가장 많이 시카님이 많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이제 광탈 어머 이런 신성한 가드 증표 중에 핸드폰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랭킹 포인트도 한번 적어볼게요. 1위 우리 인피니티 스레이저 레이저 이선 선생님이 1600점 독보적으로 독식. 와, 2위랑 차이가 두 배나 나요. 2위 3위 4위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잠입 선생님 혼자서 저 네. 점수는 정말 저번 저기다가 막 대회도 몇 번 빼먹었거든요. 프리미어 대회. 예. 연습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빼먹으시는데 그래도 1위, 부동의 1위. 이제는 넘버스 없다. 캐코콘까지는 그냥 800점 차이 나기 때문에 압도적인 상황이라 올해는 계속 독식을 하실 것 같은. 그리고 2위는 레이저 후더 선수고요. 3위는 저스틴 웡 선수인데 저스틴 웡 선수도 에보 때 활약을 했죠. 우메하라 선수로도 떨구고 많이 떨궜어요. 사실 이상하게 좀 저평가 받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 거품설이 잠깐 일었던 자꾸 이상한 저평가설을 받고 있는데 직접 게임을 해보면 콤보도 안 쓰는데 계속 두들겨 맞는 저 자신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네, 많이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방송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잖아요. 그 방송 북미 리그를 많이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잠깐 거품설이 끼었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3위다. 사실 이제 북미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얘기가 있다. 유일한 희망. 북미 희망은 LI조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아, 이번에 LI조가 한번 LI조 나와서 이제 희망이 한 명 추가됐다. 그리고 이제 3위는 우리 토끼도. 토끼 선수가 4위예요. 이제는 2위도 힘들지도 모른다. 사실 참 자미님을 한번 잡고 우승을 했던 그 대회에서 모든 걸 쏟아부은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는 이제 에보에 들어와서 폭삭 떨어졌다. 망했다. 폭삭. 어휴, 한 유카돈 선수에 떨어졌죠? 그래도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네, 그래서 2위에서 3위한 유카 선수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는 맞다. 그리고 5위는 페놈 선수. 아무래도 유럽 프리미어에서 우승한 게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6위는 모모치 선수. 오버워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위는 줄리오 선수가 있는데 줄리오 선수는 좀 뜨금없네요. 왠지 북미 대회를 휩쓸지 않았나. 그렇네요. 네. 8위가 유카돈 선수예요. 와, 대회 몇 번 안 나왔거든요. 저 선수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일본에서 했던 대회 프리미어 대회 하나랑 이번 대회 두 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회를 딱 두 가지를 했는데 점수를 저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이 선수가 이제까지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미님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보 2016 스틸파이터 5에 대한 소식은 간단히 절맞고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직접 우승하신 자임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우리 에보 2016 철권 FR 부문에서 세이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이것도 경기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잠시 이거 재밌는 게 무릎 선수가 한 10년간 독재했잖아요. 철권파. 그렇죠. 지금도 사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졌어요.
좋습니다. 도대체 왜 졌을까요? 저도 경기를 살짝 보긴 봤는데 네. 제 경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진 것 같아요. 결승 브라켓 리셋 때 못하고 그만. 네 마지막 그 저는 철권 7부터는 거의 하질 않아가지고 게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잭이 좋은 건 알겠어요. 저게 양행을 다 잡을 거예요 아마 저기 찍는 게. 아 저건 되죠. 이게 마이너스 14기 때문에 이게 철권 7에서 뭐 파운드를 없앤다 그랬는데 파운드 없애나 마나 어차피 발 드는 거 똑같은데 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떠 있으면은 네. 계속 도둑을 맞는 거예요. 파운드랑 뭔 상관이야 도대. 아유 카운터 났죠? 카운터 났죠? 브라이언이 좋아요. 정말 관계 나가던데. 네. 아 여기서 어퍼. 저 잭 어퍼가 상단 회피 판정이 좀 심해가지고 저 예, 완전 거의 예상하고도 썼죠. 리셋 포인트라고 흥분하신 해설자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저게 안 보여요.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 저걸 맞네요? 행치다 맞았죠? 지키고 아 이거 오 마이 갓 Can he make the comeback again? 어? It's tournament point for Sane right now. He's trying to become evil champion. 여기서 아 여기서 뭐라가 저 레이지 아치 아니었나 저거? 너무 한방 큰 걸 노리다가 레이지 아치를 하면서 여기서 또 세인트 선수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 표정과 그게 이제 반사되면서 이제 여기 인증인가 뒤에 환영 분신이 생기면서 이제 아 저 표정 저 저 표정이 너무 해설자들 눈물 좀 유쾌해 주신 우리 그래서 우리 세인트 선수가 먼 땅에서 철권 우승하면서 나름 저희는 이제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분도 느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3위에 우리 품고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다는데 예, 이게 도대체 우리의 품고 좋아 품고 선수가 스테이트 파이터 5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철권에서 거둬버린 3위를 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을 정도로 올라왔던 예.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면 1위는 세인트 선수고 2위는 무릎 이 선수 그리고 3위에 우리의 품꼬조아 선수 그리고 4위에 지 마스터라고 미국 선수를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등판해서 굉장히 좀 그래 일본 네. 선수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 선수가 올라와서 뜬금없이 동판해서 굉장히 좀, 네. 좀 의외였다라는 네.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4위에 아니 5위에 노비 우리 유명한 노비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결승엔 올라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탈락하면서 5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5위에 우리 나라코프 선수도 있네요. 클라우디오 그리고 7위에 테이크 선수도 모르고요. 테이크. 7위에 또 스피드 킥 화랑 라스 하신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뒤쪽 두 빠른 발이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경기 경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은 에보 소식에서 넘어갈까 하는데 여긴 없지만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길티 기어 리벨레이터 부분에서 탑가렌 선수가 그렇죠. 탑8에 들면서 8강에 드셨죠? 예. 그 길티의 불모지거든요 사실 한국 근데 사실 길티가 불모지가 아닌 데가 어딨냐만은 한국에서 8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나머지 여권까지 분신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또 우리 길티기어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다 닭가리님이 그 길티에 자꾸 좀 저 좀 자꾸 힘을 실으시는데 길티가 재밌습니다 선생님. 아 좀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그 좀 이따 선생님 결정 아 일단 좀 이따 얘기하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우리 에보에서 이제 스파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또 난리 쳤어요. 근데 중대 발표 나온 게 스트파이터 5 DLC 캐릭터 줄이 7월 말 추가 예정.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미 다 나온 네, 이미 정보고 뭐 캐릭터도 다 네. 사용해본 데이터가 정도. 이미 다 게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밸런스 조정만 살짝 하면 그거 네. 그대로 나올 수 있다. 네. 줄이 출시와 함께 기존의 무브셋이나 프레임 데이터가 약간 변경될 수 있다. 근데 얼마나 변경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강한 느낌도 안 들었거든요. 제가 살짝 써봤을 때는 이게 또 네 이게 또 주리가 바뀌었어요 많이 스팟보랑 스팟보 때는 그 버튼 입력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뗐다 뗐다 눌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스팟보 줄이고 스팟5 줄이고 보니까 다 풍신류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리고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밑에 스톡을 쌓는 방식으로 네. 캐릭터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려고요. 트리거를 잠깐 써봤는데 네. 트리거 시의 운영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사실. 트리거 시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콤보가 약 다 들어가서 약 중 막 이렇게 제 뭐 뱀파이어 세이버 같이 예. 이제 체인 콤보가 전부 그렇죠. 다 그게 바로 길티에 있는 게틀링 콤보 시스템 아니 길티 하는 분들은 스파 잘할 수 있습니다. 주리로 게틀링 콤보 시스템이 구현이 됐어요. 스파5에 어떻게든 이, 영업을 하려는 길티의 예.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리 하시는 분들은 길티도 많이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주리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이제 스타드리트 파이터 5 캡콤 프로투어 DC L 추가 수영복 코스튬 추가됐거든요. 코스튬들이 많이 추가됐는데 DCL이 아니라 DLC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뭔가 했어요. 자막에 오타가 났다. DLC였다. 오타였다. 그래서 DLC가 많이 소개됐는데 일단 출리와 케미의 프리미엄 코스튬이 각각 $5.99. 이 미국도 상수라는 건 똑같네요. $5.99.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수영복보다 이게 비싸다는 이유는 모르겠네. 근데 확실히 케미가 케미 봤는데 케미가 역시 머리를 풀면 예쁘다. 근데 하체가 짧아졌다. 그러네요. 이상한데? 근데 머리 푸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출리는 확실히 출리는 차이나 드레스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았어요. 네. 출리는 캡콤 제작진이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출리는 너무 예뻐요. 솔직히 올인을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네. 거의 이제 길티 기어의 디지 느낌 아닌가. 선생님 디지 아세요? 이번에 새로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네. 이제 많이 그렇게 귀엽다고 선생님. 몇 가지 캐릭터는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네. 뭐 격투 게임이고 하니까 네. 소시적인 무겐 캐릭터도 만들어 보면서 이제 그런 스프라이트 정보라거나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네. 찾아보곤 있었는데 여기서 듣고 싶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발매 아직 안 됐죠? 디지? 아니요 디지 이제 아니요 저 아니요 아니 선생님 디지 아니요 선생님 길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시다니 선생님. 디지라뇨. 저는 스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추가된다고. 곧 추가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보 때 실리도록 봤던 저 에보 스테이지 있잖아요. 예? 에보 스테이지가 $9.9에 보면 비싸네요. 뭐가 비싸 스테이지가?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은데 스테이지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주위에서 함성 소리가 나온다고. 맞아. 게임 끝날 때마다 예. 함성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쿠마가 있다. 저 스테이지 뒤에. 제 캐릭터였거든요. 철권할 때. 그렇네요. 쿠마가 사실 여기서 메인이다. 춤을 어찌나 그렇게 재밌게 추던지. 그렇지 않나요? 꽤 괜찮게 디자인한 것 같고. 예. 근데 아주 그냥 방만해. 저 쿠마는 다른 데서도 본 쿠마 같은데? 그 배틀 아레나에 나오잖아요. 배틀 아레나에 예. 그 쿠마인가? 쿠마가 이렇게 귀엽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 그러니까 철권에서는 고우키 나왔잖아요. 예? 스파에서도 쿠마 추가해달라. 왜 쿠마예요? 저는 철권 때부터 쿠마했습니다. 쿠마가 귀여워요, 선생님, 곰들이. 이게 쿠마를 2피로 고르면 판당 나오거든요? 사실 저도 6대 살짝 철권을 해보긴 예. 했어요. 쿠마를 했죠. 아, 쿠마가! 쿠마한테 이게 있다니까요, 선생님. 이게 캐릭터는 꾸려도 쿠마 하는 사람은 쿠마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 대학교 그 신입생 때 막 판다 하면은 막 뒤에 막 여자들이 막 친구 동기들이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귀여워서. 진짜예요. 저 그때 살 빠져 있어가지고 잘 먹혀서. 알겠습니다. 그때 네, 참, 판다. 아, 그때 참 잘 나갔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약을 팔고 네, 있다. 그래서 DLC 관련해서 많이 풀렸다. 또 수영복 DLC 코스튬도 추가됐는데요. 네. 출리 코스튬이 출리가 너무 잘 나온다 계속. 솔직히 좀 출리한테만 힘을 너무 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그 뒤에도 이제 각종 이제 정보를 봤었을 때는 출리가 가장 아니 카린이 가장 좋았고 먼저 풀린 네. 그다음이 출리였다. 출리가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솔직히 옆에 미카가 너무 대비될 정도로 미카 저 안대가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왜 저 수영복을 입었으면 그냥 다 뭐 그냥 그죠? 와 살색이 좀 많이 보이든지 진짜 예쁘다. 무슨 짓인가? 와 출리 하고 싶다. 그래서 출리를 다루고 싶네요. 제 캐릭터로 저공백열 저공백열 관리 안 돼서 못하는데 저공백열 예, 아, 안 되네. 그래서 또 이것뿐만 각각 가격이 $3.99네요 좀 싸네요. 수영복이 더 싼 것 네, 같아요. 캡콤 프로투어 코스튬보다 훨씬 싼데 아 이게 그
프로 그 캡콤 컵 있잖아요. 거기에 네? 상금으로 들어간다고. 아. 그 에보 스테이지랑 그 프로 코스튬이 이걸 사면 그쪽에 기부를 하는 게 네, 된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 이런 추가 코스튬 말고도 어, 미발표 미스터리 코스튬도 있고 캡콤 그렇죠? 프로 투어 스테이지도 있고 22캐릭터의 CPT 테마 컬러 EX 이 색상 각 캐릭터당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핫본팩이에요. 아 핫본팩 핫본팩으로 판다. 그리고 특수 칭호 두 가지 캡콤 컵 2016 캡콤 프로 투어 2016 있대요. 땡기긴 땡기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아셔야 될 게 어, 절대 파이트머니로 살 수 없다. 스테이지 그러고 보니까 파이트머니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겠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같죠? 안 될 거 그, 같죠? 상점에 들어가 봤는데 네. 전부 파이터머니에 그쪽에 그 해당 그게 없어요. 파이터머니는 안 된다. 전부 다 이제 들어가면 이제 상점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죠. 혹시 뭐 따르게 뭐 알고 있는 소식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해봤자 길티 얘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드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바로 이제 특별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어, 센세 결정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이제 센세 결정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길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길티 기어라는 게임. 안 그랬거든요. 아니요, 길티 기어라는 게임 선생님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안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선생님의 모 커뮤니티의 전적을 확인해 봤을 때 이제까지 얼마나 그 다구리를 맞아서 마음고생이 심었는데 선생님이 거절만 안 하시면 세상에 방송에 출연까지 해가지고 내가 길티팡을 해야 되는 먼 길에서 오셨지만 길티를 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길티팡 한번 하실래요 선생님? 먼 길에 와서 무슨 길티팡이 내가 진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진짜 방송 사고를 내든지 내가 진짜 길티팡을 이렇게 회피하시다니. 아니 선생님 저는 이제 길티팡은 이게 그 못하는 진 사람한테 그 벌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플스가 없어요. PC 있어요. PC판 사인. 아 사인 안 해? 사인 있어요. 네. 싸요. 3만원밖에 안 해. 아 요번에 DG 나오면서 살짝 당겼어요. 어 그러면은 어 근데 플스가 없어요. 사인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길티가 어떤 게임이다. 아, 시스템 똑같아요. 시스템 콤보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그냥 캐릭만 몇 개 쳐야 된 거야. 참 불합리한 게임이라던데. 선생님 어때요? 한번 길티빵. 그러면은 선생님이 길티빵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기 전에 잠깐 센세 결정전을 그러면 가볍게 어때요? 가볍게 센세 결정전으로. 제가 사실 그렇게 못해요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일단 센세 결정전을 간단하게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똑까맞았는데 감을 한번 보시는 걸로. 길티빵을 또 길티빵을 위한 또 3부가 있었어요. 여기 또 3부도 있거든요. 세상에. 네? 3부도 있거든요. 세상에 유저들하고 붙는 게 이제 길티빵이 된다고? 아 길티 유저분들 사장은 어, 잠깐 쉬어도 돼요. 길티빵이란 전도 행복 전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머리야. 그 공적인 행복을 위한 어,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몇 번? 한 3선? 3선? 3선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공개 최정식 하는 각인가요? 3선 정도로 간단하게 맵 이걸로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아 저게 가장 안 되네요 이거. 아이고 이건 파이트먼 아이고 안사 안사 이거 4개정이란 말이야. 안사 4개정이야. 네, 안 사는 걸로 하고요. 저 해변 맵만 아니면 네, 괜찮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장판을 깔리는 게 보이지 않아 아, 너무 세, 너무 헷갈려요. 아 공개 처형식 딱 한 3분 정도 어, 길티빵의 간을 한번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길티라는 게임 축복이에요. 그렇게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달라니요. 본인이 사서 3선 3선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피가 잘 안 나가요. 잘 됐네. 아 씨 정말이네. 아 아이고 좋구나. 야 결국 쓰네. 어? 아 게임 잘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서 잡기 잡기 잡기. 아 뭐야 아 잡기 아싸. 아 심히 취미! 아 눈물 난다. 아 싫어. 아 심이 쓸 때가 제일 재밌어요. 달심을 구석에 뭐라고 달심 구석에 쓸 때가 제일 재밌어. 그게 제일 재밌다면서요. 아 인성 진짜 인성 제... 어? 맞는데? 어? 맞는데? 아 공중가드가 안 되면 길티가 아니었어 이거. 길티는 공중가드 되는데 길티를 너무 하셔가지고 지금 딱 그거 정도 케이스를 딱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아!
승용. 아 이거 봐 사기잖아 저거. 어 어. 아이고. 아 히터임 받아 이거. 아. 잡기. 어. 좋구나. 원래 이런 거 통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용권! 아이 더러워! 어, 더러워! 더러워! 용권! 이게 저게 좋아요. 아 이거 아이 왜요? 아 이게 길차다 보니까 안 된다 잘. 최대 콤보 맞고 깔고 잡고. 아 잡기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아 망했어. 이제 가면 돼. 와! 야! 야 이거 어떻게 봐 이거! 빅스! 오! 오! 아 나 안 움직여. 그런 거 없고. 저 많이 못 해진 거 같은데 길티빵 어때요 선생님? 싫어요. 길티빵 하시죠. 아 꼿꼿하게 미네. 길티빵 근데 재밌어요 길티 진짜.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이제 교육 방송도 하실 예정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해도 되는가? 아 그런 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어, 사실 좀 개인 그 방송 생각은 하고는 예. 있어요. 개인 방송에 대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길티가 방송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면 맞아. 아니 왔다. 저걸 왜 나가? 잡기. 그랬는데. 잡기. 아 더럽다. 정말 더럽다. 아 나는 단신 뗄 때가 제일 재밌어 진짜. 아 더러워. 아 재밌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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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용권 그런 거 없고 공중 이제 막 사운드 플레이까지. 어? 아 이거 오 오지마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우! 한 대 더 때리고 아 이거 어디 풀어요? 맞고 와 이거 어떻게 막아 좋구나 크래시 카운터를 했어야 했는데 약하네요 되게 콤보가 아직 게임은 끝난 끝 아 잘 못하는데 제가 아 계속 길티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아, 저 잘 못하는데요? 아, 잡기! 잡기! 좀! 아! 오, 왜 들어가서? 오, 깜짝이야. 어, 왜 내가 같이 봐, 승용권인데. 번쩍. 아, 뭐지? 아이씨, 어디서 저런 건 빼야가지고. 으! 으! 으아, 이겼다! 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아, 힘들어. 아, 1대1. 근데 선생님 그 저희랑 아 그 맨날 저 쉘터 하시는 랭매 싸지고 보면 1대1 아닌가요 저랑 전적 그렇죠. 네. 최근에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정도면 길티빵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아 길티빵. 조금의 리스크도 제기가 싫어요. 길티빵해요. 아 길티빵 진짜. 제 방송 한번 살려주시죠. 저 아까 그걸 꼭 하고 싶어요. 그 공중권에서 두 번 맞고 콤보 맞는 거. 아이 씨. 내가 오늘 꼭 한다 내가. 꼭 보여준다. 그런 거 꼭. 꼭 보여준다 오늘. 아무 걸려 안 걸려 이런 거. 아 잠깐만. 좀 텔레포트 좀 제 쪽으로 타주면 안 돼요? 오버히어. 오버히어. 에라이. 오버히어. 에라이. 좀 맞으면 안 돼 한 번만. 아 싫어요. 기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잡기. 그리고. 아니야 이거 기태 안 걸렸어 선생님.
이거는 그냥 센세 결정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는 센세 결정전. 아니야, 분명히 치면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돼요. 어, 왜 안 나와? 빅사리. 어, 좀 잘하시는데요? 아, 좀. 아, 정셋을 못한다. 어떻게 알았지? 아, 왜 정셋이 안. 죽어야죠?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아직 저에겐 풀스피가 남아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우와! 아! 아, 살았다, 살았다. 아, 기가 없었어. 좋아, 좋아. 날아간다! 아! 이겼다. 2대1, 1대2, 2대2. 아, 역, 정말 캐는 힘드네. 아, 정셋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감으로 하니까. 원래는 책상 플레이를 안 하고 싶은데. 아, 무릎에 하고 넣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무릎은 자세. 더 못해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붙박이를 쓰기 때문에. 아하. 오버 이 한 번 당기면 안 돼요. 아, 좀. 한 번 당기면 안 돼. 아, 이거 안 돼? 이거 되는데 이게? 그렇지, 이게 아, 이렇게 그렇죠. 된다고 이게. 이거 완전 사기네, 네. 사기. 저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배웠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걸로. 아, 뜻을 못 준다. 아, 정셋이 안 돼. 왜? 정셋 할 줄 모른다. 아이고 좋구나. 아, 왜? 오! 아, 자꾸 빅사이가 나는데? 이걸 지네. 명경기였다. 자기가 이기는 건 명경기죠? 아? 그렇지. 아, 결국 쓰네. 아니, 정셋이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정말 맞고. 아, 자꾸 밀지 마요. 어, 어. 오! 빅사이! 아, 눈물 난다. 잡기! 잡기! 중단! 아. 저는 단심을 이기는 게 제일 쉽다, 세상에서. 판다 싫어. 아, 저는 달심을 구석에 몰아넣었으면 너무 재밌어요, 게임이. 아, 와, 달심을 상대하는 게 이게 재밌다. 도망갈 방도가 없어. 얍삽이라뇨, 이거는. 이거 하단, 하단 파. 어, 들어가는 건데? 아, 히트 확인. 아니, 히트 확인 상태가. 아이고, 망했다. 어? 어, 네네. 고? 어! 선치, 선치, 선치. 울지 마세요. 아이, 저 치산. 울지 마세요. 우와! 어, 승용권 썼는데. 삑. 와, 뭐야, 뭐야. 아! 아, 아직, 아직! 아! 아, 이거 야. 이거 잠깐 잠깐 봤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데자뷰인가? 자꾸 입디. 이거 데자뷰인가? 데자뷰인가 이거? 아, 공룡 한 번만. 아, 싫어요. 아까 맞췄잖아. 한 번만 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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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김호는 거야. 그런 거. 으아! 막았다! 막으면 뭐하죠? 한 번 더! 괜찮습니다. 기가, 기 꽉 차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오버 이겨! 어. 어, 어, 아파, 아파, 아파. 내가 저 꼭 적출시킨다, 내가. 오! 감사합니다.
에이 삑사리. 죽어야죠. 이거 역전 가능해요. 오! 면디야! 간다! 안돼 안돼! 이거는 이제 선생님 결정적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 다이아 나온 실력이셨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근데 최근에 슈퍼 플래티넘을 찍었던 거 아닙니다. 저 점수가 9500이에요. 떨어졌어요. 축창 막다가 제가 요즘에 좀 길티를 많이 해가지고 스팟 실력이 쫙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계속 길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랭매에서 정말 많이 제가 찍거든. 선생님 그 있잖아요. 저를 계속 길티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 방법. 선생님이 길티빵을 이기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무조건 방송 끼고 한 길티 한 30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요. 이제 길티빵 한번 하시면 돼요. 당부해서 딱. 아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미. 아 싫어요. 아, 미 저랑. 그럼 한번 딱 깔끔하게 10선으로. 아니 이거 져준 거 아니야? 아니 안 져줬어요. 아니 져준 거 아니야? 사람이 승부에 그렇게. 아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이게 지금 봐 3대2자 와 맞아 역전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는데 방금. 길티빵 딱 한번. 아 뭐 3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동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거의, 말이 너무 간대. 거의 동의가 됐기 때문에. 누가 맘대로 동의해요 진짜. 방송도 보내버리겠지. 길티빵을 해야 돼. 아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디지 있잖아 디지. 디지 봐요. 디지 얼마나 길어요. 그 봤어요? 디지 이격기? 서렌디드 나오는 거. 와 엄청 길지 선생님. 디지 와 길지. 솔직히 디지 나오고 조금 혹하긴 했어요. 근데 플스가 없어. 사인. 일단 사인. 일단 서드 사인은 방송. 사인에는 디지가 없잖아. 저희 방송도 살릴 겸 길지도 한 명 모집할 겸. 아니 솔직히 내가 진짜 모 커뮤니티에서 한마디를 해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딱 디지를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길티로 모시겠습니다. 길티빵. 근데 선생님 제가 질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솔직히 플스 받으세요. 플스. 아니 플스 그건 저도 플스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 이겼잖아요. 이게 단지 10선으로 풀어낼 뿐이에요. 3배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3대 2였으니까 9 먼저 9점 따가지고 6점밖에 못 따요. 그 와중에 이제 롱판다님이 다운로드를 한다. 아 저는 그런 거 안 돼요. 제가 그랬으면 한다. 지금 에버 같죠. 아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다운로드 아까도 계속 되는 거 봤는데 똑같은 대저뷰를 두 번씩 라운드 하시고 저희는 3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막 넘어가죠. 막 길티빵으로 이제 길티빵 하시죠. 10선승. 아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자 그럼 지금에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기 때문에 네. 쉬시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히면서 여기서 저를 이기면은 저는 이제 스파를 더 이상 30억도 할 수가 없다. 랭매에서 저를 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선생님. 거기다 길티빵 혹시라도 많이 하다 지더라도 이거는 패배의 벌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축복입니다. 길티는 필수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PC판이 있어요. 서드 사인 있습니다. 아 옛날 게임 하기 싫어. 아 옛날 게임 아니 똑같아요. 풀매도 아예 잡히질 않는다 하던데. 똑같아요. 풀매 뭐 게임 하고 싶으면 부르세요. 제가 항상 같이 할게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엑스로 할게요. 제가 세미 할게요. 세미. 길리리 전부 절단을 네. 하고 다닌다고. 아닙니다. 저 절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풀매 이제 라운지 하시게 아니 그러면 개인 방송에서 내가 봤었을 때 정말 참 정말 즐겁다는 듯이 아니, 길리니들 다들 찢어 죽이면서 아니 하고 있던데. 아니 이제 딱 빌스빵.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3부에서 저희는 길티빵을 합의한 걸로 봐서 아쉽게도 시청자분들과의 배틀 라운지는 다음 기회로 밀어낼 것 같고요. 아니 난 솔직히 그게 더 좋은데. 나는 그게 더 좋다. 컨텐츠를 위해서 3부 컨텐츠 누구 맘대로 컨텐츠 길티빵 컨텐츠가 아니, 최고야. 한번 해봤는데 저 사람들도 다 지금 나랑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들 신청하고 있을 텐데. 아니 한번 해봤는데 길티빵 컨텐츠가 최고입니다. 하도 저희는 길티빵 3부에서 길티빵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몰려가는구나.